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게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다고 했을 때그 3기는 어쨌든 이법 시행일 이후에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두달 연체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최대 8개월까지 연체시켜도 계약 해지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아직 시행은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10월 지금 일단 대통령한테 이송을 했기 때문에 국회 통과돼가지고 대통령이 공포만 하면 공포는 즉시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2개월 연체돼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고 나서 6개월간 연체했다더라도 최대 8개월 연체도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거고, 그 6개월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달한 번이라도 더 연체하면 이제 3기가 되니까 해지할 수 있겠죠. 한시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6개월 후에는 필요 없는 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6개월 후에도 나중에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이때 과거에 연체, 이때 이법 시행일 이후에 6개월간 연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력이 있으면 앞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 못 받잖아요. 근데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요구도 거절 못 한다고요. 해지, 세 가지가 적용되잖아요. 해지도 못 하고.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차임 등의 증액 청구입니다. 차임 등의 증액 청구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시도조례인데 세종특별자치시도 들어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입니다.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조례로 정하더라도 5%를 초과할 수는 없죠. 그럼 최대 5%인데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금필 용적률도 시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잖아요. 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게 신설됐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증액 상한선을. 감액은 상한선 없죠. 자, 그 다음에 18번 농지법이 8월 이게 12일 날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공법에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나 2차 처음 하는데 이제 공법에 좀 포기할 거 60점만 받으면 되는데 포기할 거 알려달라고 하니까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세개 포기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세 개가 가장 중요한 법이죠. 제가 볼때 떨어지라고 그런 것 같아요. 선배님이라고 조언한다고 하면서. 예, 공법에서 제가 볼때 점수 받기 쉬운 게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이에요. 그 주택 건축법이 7문제씩 나오고 농지법 2문제면 그것만 해도 16문제면 40점 과락은 매네요. 그 과락 면하고 나머지 다한 번으로 찍어도 60점은 나와요. 예, 그래서 농지법도 중요하다고 2문제 나오지만 어려운 게 없잖아요. 공법에 꼭 해야 돼요.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문제는 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려워요. 오히려. 자, 농지법이 그래서 올해 바뀌었는데 1번이 뭐냐면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이게 신설됐습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고요. 농사 안 지으면 처분 의무 기간 1년이잖아요.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20%씩 1년에 한 번씩 부과하죠. 그래서 세대원이 아닌,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이게 신설됐다고요. 처분 의무 기간 1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만 위탁 경영이 가능했었어요. 물론 이게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이죠.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 근데 바뀐 게 뭐냐면 및, 뒤에 및 농업인은, 농업인도 포함됐다고. 즉, 옛날에는 60살 넘어가지고 5년 이상 농사 짓던 논밭을 더 이상 이제 힘이 없어 농사 못 짓는 경우에만 위탁 경영이 가능했다고요.
근데 며칠 전에 6시 내 고향에 보니까 청년회장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71살이더라고요. 71. 자기보다 더 어린 애한명더 있다더라고요. 69세. 그 동네에.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이라도 애기예요. 애기 시골에 가면. 따라서 농사 지으면서도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고. 옛날에는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만 위탁 경영이 가능했는데 및 농업인, 농사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 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법률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는 최단기 존속 기간이 5년이죠, 5년? 원래 3년인데 이게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는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요. 최단기 존속 기간이. 그다음에 4번. 모자 건강의 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였다. 예, 그래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우리 프린터 거기 42번에 제가 내드린 프린터 42번에 16번을 하나 더 추가해 넣으세요. 분만 후 6개월 미만. 42번에 16번이 6개월 맞아요? 6개월 되어 있는 거 맞아요? 12번? 아, 42번? 16번 없죠? 16번 하나 더 추가해서 넣으라고요? 16번 있어요? 그이 16번 하나 더 추가하라고. 농지 위탁 경영 가능하다고, 위탁 경영. 분만 후 6개월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6개월 미만. 42번에 하나 더 적어넣으세요. 그 프린터, 암기 프린트 그것만 정확하게 암기 다 하면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그 19번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9번은 뭐냐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전 세입자도 포함시켰다고요? 주민등록 열람을 할수 있다고요? 주민등록부는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 방법,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단체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을 규정했을 뿐이지 주민등록번호는 열람 요청할 수 없어요. 즉, 현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한테 자기 주인이 직접 산다 해놓고 세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세를 놨는지 안 놨는지 확인하려고 주민등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임대인이 누군지, 임차인이 누군지. 그 다음에 월차임 환산 시 산정률이 옛날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였는데 기준금리 더하기 연 2%로 바뀔 예정이다. 시험 보기 전에는 바뀐다고요.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바뀐 게 나온다고요. 바뀌면. 20번 주택 이게 자금 조달 계획 입법 예고 사항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13번에 있습니다.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신고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두 개입니다.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다가 법인 신고용이 따로 하나 더 있어요. 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이게 투기에 악용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도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도 최고 세율인 12%를 부과하죠. 또 법인이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도 중과세합니다. 일반 법인 세율에다가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고요. 이번에 옛날에는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인 경우만 했는데 지금은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매수자인 거래권의 경우 거래지역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투기과일지군의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옛날에는 9억 초과만 증빙자료 제출했다고요. 근데 이제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일지구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10월 중순쯤 바뀔 예정입니다. 이게 거의 제가 국토부 10월 중순에 바뀌어도 지금 입법 예고는 돼 있고 시행을 10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요. 그래도 시험에는 이게 바뀐 게 나온다고요. 시험 출제는 거의 한 일주일 전에 출제를 해요. 미리 출제위원들은 못 나온다고 했어요. 1차 출제하는 분들은 1차 시험 시행 땡 입시를 하고 나면 나와요. 못 나와요 미리. 그 교수님들 출제하러 가는데 이게 출제 그래서 하루 일당 한 30만 원 해가지고 한 400에서 500 정도 받아가 나와요. 출제위원들은.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월급 받고 출장비 받고 서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들어갈 또 경력에 프로필에 출제위원 역임 이런 것도 적는다고요. 원래는 프로필에 못 적게 해요. 각서 쓸 때. 근데도 다 적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 적는 분들은 이제 다시 출제위원 못 들어가요. 적어버리면. 왜냐면 사람들이 그 책만 사볼 거 아니에요.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사람 책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학개론 같은 거 유명한 분이 뭐 이창석 교수님이나 뭐 안정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조주영 교수님 뭐 이런 분들 출제위원 안 들어가십니다. 왜냐면 책에 보면 뒤에 프로필에 출제위원장 역임 이런 거 적어놨거든요. 그런 거 적어놓으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실제 출제하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적어요. 적으면 그게 적발돼버리면 출제위원 다음에 못 들어가니까. 제가 그래서 누가 들어갔는지 전화해봐요. 그때 10월 한 중순 이후에 한 일주일 전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분들은 들어간 거예요. 누가 들어간지 알고 싶으면. 그래서 출제로 들어가는 교수님한테 저한테 뭐 출제한 건지 좀 알려주고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알몸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그래서 내가 뭘 알려주는지 알지를 못해서 못한다 이렇게는 하던데요. 휴대폰 이런 거 가지고는 들어가는데 웹으로 전화도 못하고 이메일도 못 보는데 이거 어떻게 차단하는 게 있나 봐요. 그게 그 안에서 인터넷 열람은 다 가능한데 웹으로 메일 보내거나 뭐 쪽지 보내거나 카카오톡 이런 것도 못한대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셔도 경찰 대동해가지고 그냥 문상만 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도소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지금 코로나 격리 수용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요. 자가 격리하는 거 하고 그래도 자가 격리는 자율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경찰이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문제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 유출돼가지고 구속되고 했어요.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옛날에 그 LH에 위탁됐을 때 LH 직원이 팔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번까지, 그래서 20번까지 하고 첫 시간에 한 것까지 하면 총 21개가 바뀐 거죠. 올해 바뀐 내용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바뀐 거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 문제 내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이게 문제를, 40문제를 만들다가 보니까 문제가 좀 중복이 돼 있어요. 왜냐면 바뀐 거는 20가지밖에 안 되는데 40문제 내리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중복되어 있는데 해설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 6번만 지난 오늘 받으신 분은 6번 해설이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답이 해설에 오늘 받으신 분은 6번의 해설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예, 3으로 되어 있어요? 정답은 4번으로 되어 있네. 이게 3번으로 예, 6번의 3번으로 좀 고쳐주세요. 정답은 안 바뀌네. 6번의 3번으로 고쳐주세요. 오늘 내드린 문제 6번에 3번 그것만 고치시면 나머지는 오답은 없을 거예요. 문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풀고 또 암기 올해 아마 이 개정된 내용이 뭐 몇 문제 나올까 그런 것까지 뭐 찍어줄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개정된 부분을 해마다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야 널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거든요. 개정된 부분을 시험에 출제해야. 네, 그래서 개정된 부분 꼭 좀 보시고요.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부터는 다시 동형 모의고사 40문제씩 두 주 동안 합니다. 이제 10월부터는 동형 모의고사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